오늘은 그래서 제가 코어 강화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코어 강화 운동이요? 코어 강화 운동? 코어 강화.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강화 운동? 너무 싫어하면 안 돼. 코어는 또 네. 기초 운동이잖아요. 맞아, 코어가 맞아요. 또 튼튼해야지 다른 운동 할 때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플랭크를 이제 기본으로 한 응용 동작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플랭크 힙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드 니 플랭크라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이드 니 플랭크 어브덕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저거 근데 플랭크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워낙 해봤던 운동이라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볼게요. 네,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요. 오늘도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코어 근육 강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하기 전에 이제 배 쪽과 이제 옆구리를 조금 풀어볼 거예요. 네. 일단은 다리 모양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오른쪽을 바깥쪽으로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은 바깥쪽.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양쪽 무릎이 같은 선상에 있도록 맞춰줄 거예요. 오른쪽 손을 바닥에 짚어볼게요. 왼손을 이제 옆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왼쪽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살짝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더 늘려줄 거예요. 이때 왼쪽 그 엉덩이가 너무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엉덩이는 꾹 눌러주세요. 네, 이제 반대편 해볼게요. 아까처럼 무릎을, 양쪽 무릎을 잘 맞춰주시고요. 네. 네, 좋아요. 엉덩이가 뜨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네. 혹시 엉덩이 한쪽이 뭐 찝힌다거나 불편하면은 조금 다리를 피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으시면은 네.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 짚으시고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자 옆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호흡 크게 마시고 오른쪽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쭉 늘어날 거예요. 흉곽 조여주시고 옆구리 더 늘리고 손끝 더 멀리 천천히 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비 자세. 네. 네, 나비 자세에서 골반과 무릎을 살짝 풀어줄 거예요. 네. 바운스 몇 번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네. 여기서 호흡 크게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천천히 앞으로 갈게요. 천천히 앞으로 한 발 한 발 짚듯이 바운스 하지 않고 지그시 눌러볼게요. 네, 이번에는 손을 앞에 우리 발 끝에 살짝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 팔꿈치로 골반을 살짝 눌러줄 거예요. 팔꿈치로 쭉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천천히 일어날게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알겠습니다.